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정부는 다가오는 11월에 열리는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한국 해군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을 초청한 일본이 걱정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육지에 열병식이 있다면 바다에는 관함식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관함식을 열고 보통 다른 나라 함정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은 서로의 나라를 초청함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2008년, 2018년에 관함식을 열었고 2018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한국 측은 해상사열에서 태극기와 각 나라 국기만을 달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일본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 29조에는 군함에 대해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가의 국적을 구별할 수 있는 외부 표지가 있으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부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아래 있으며 정규군 규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된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 함정은 보통 바다를 향해 할 때 한미의 자국의 국기를 답니다. 그리고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는 추가로 그 나라 해군을 상징하는 해군기를 다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자국의 국기가 아닌 2차 대전, 전쟁을 일으키며 사용했던 우길기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함식에 참여한 국가의 해군은 주최국의 사열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 측 관함식에 참여한다면 일장기와 태극기를 달고 한국 대통령에게 사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본의 관함식에 참여한다면 태극기와 일장기를 달고 일본 총리의 사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가한 적은 있어도 일장기를 개양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우 수차례 우길기를 달고 한국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996년 일본 해상자위대는 광복 후 처음 부산을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함정 세척이 인천항에 입항했고 인천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우길기를 달고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며 우길기를 불태우고 규탄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해 부산항에 사마다레함과 우미기리함이 수색 및 구조활동을 위해 입항했고 함정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2009년에는 오우나미함과 아부쿠마함이 동해항에 기항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PSI 훈련을 위해 이소유키함과 아사유키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2016년에는 3600톤급 구조함인 치요다함과 2750톤급 잠수함 오야시오함이 다국적 연합 잠수함 구조훈련인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구조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진해항에 입항했습니다. 한국 측의 해상자위대 우길기 개항 논란은 이때를 기점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본이 다가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고 한국 정부는 참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올해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서태평양 다자간 해군협력의 틀인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을 11월에 개최하고 이에 맞춰 관함식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함식은 해군 간 친선 도모 및 지역의 평화와 정의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을 초청했다면서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988년 설립한 해군 다자협력체인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의 정식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프랑스, 태국 등 21개국입니다. 마츠노 장관은 한일관계 현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국을 초청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일관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NHK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관함식 초청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참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나온 문제 제기는 초계기 사건입니다. 2018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초계기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한국 해군을 초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군의 초계기 대응 지침 삭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한일 관계의 개선은 없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고개 숙이며 일본을 대하는 것에 대해 일본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국이 원하는 관계 개선은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일본 관함식 참석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 사토 외교부장, 반일 목적으로 군 악용, 한국 레이더 조사 지침. 자민당의 사토 마사이사 외교부장은 초계기 대응 지침 삭제 요구를 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안건을 방치한 채 가을 국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에 항거한 이순신 깃발을 들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순신 깃발이라는 것은 수자기를 의미합니다. 수자기는 조선 수군을 대표하는 군기로 총지휘관이 있는 본영에 걸어두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개봉한 영화 한산의 한 장면으로 당연히 이순신 장군도 이 깃발을 사용했습니다. 이 수자기는 이미 일본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제주에서 해군 국제 관함식을 열었고 일본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는 우리 측이 우길기를 허락하지 않자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자기를 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해군이 수자기를 내건 것에 대해서 일본 측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개양을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 방침에 모순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에 항의한 것입니다. 당시 NHK는 한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구축함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과 싸운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개양한 것에 대해 외무성이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대 이순신 깃발을 내걸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길기는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전범기입니다. 하지만 수자기는 단순히 조선의 장수들이 사용한 깃발에 불과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은 수자기를 이순신 깃발이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일본이 초청한 관함식에 참석한다고 해도 이순신의 수자기를 달고 참석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건을 방치한 채 가을 국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에 항거한 이순신 깃발을 들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부르지 않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몇 달 안에 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을까? 어차피 또 우길기가 어쩌고 하면서 시끄러울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측에는 스트레스 받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안건을 방치한 채 가을 국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이순신 깃발을 들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의 우길기와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일본 정부는 만약 정말로 수자기를 내걸고 참가했을 경우에 엄중한 대처를 생각해두길 바란다. 두 번 다시 레이더 조사에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원래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와 스크럼은 짤 수 없다.